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느헤미야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저번 주에 잠깐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을 듣거나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일을 만나거나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느냐, 무슨 기도를 했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했느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이 기도의 내용이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가를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심지어 샤머니즘을 믿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신을 찾는다고 말해요. 다 기도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런 신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기도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기도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인가를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절히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절박해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도 우리에게는 신지식이 막연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절박해지면 인간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간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선교사의 고백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은 급할 때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지극히 샤머니즘적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대표적인 샤머니즘적인 행동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급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고 구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적 기도관을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느 날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는 말은 기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기에 그분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너희가 내 백성인지 알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이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를 따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여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경험하고 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돕더라고요. 참 신기해. 나는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돕더라고요. 이게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인지 알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내가 들어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번거롭고 귀찮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환경이 있는지 다 아셔요.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다 받아보셨죠? 기도응답 받으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야,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구하면 주시는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칼빈은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깊어지고 하나님을 다 깊게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괜히 귀찮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구원론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끌어쓰는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죄가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엄마의 탯줄을 끊듯이 우리는 이제 엄마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내팽개쳐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시켰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자원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늘 한계와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로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것은 기도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했던 우리가 기도권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왜 힘들어하고 왜 번거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특권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꾸 하면 할수록 또 풍성해지는 발레리아. 네. 기도 응답이 적습니까? 겨우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하니까 적은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많을수록 풍성해집니다. 발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풍성함을 받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풍성해져요.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수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특세를 하면서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그 비즈니스 선배 팀들을 보니까 막 희망이 보여요. 저 친구들이 장사 잘 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잘 되나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막 희망이 보여요. 기도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음성을 들을 때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끈에 갇혔습니다. 이 시위대 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입니다. 너야 예레미야 너 나와! 예레미야가 왜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완악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몇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왜?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니까 이게
뭐 연극을 하네 하면서 잡아가버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일 죽을지 뭐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러므로 기도는 관계적이며 상호 소통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철저히 관계적입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해 볼까요? 태양 집사님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태양 집사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마 그랬더니 뭐야 나도 할 거야 그랬어요. 하지 마 그래도 할 건데 싸우고 싸웠어요. 근데 태양 집사가 갑자기 돈 100만 원이 필요해요. 아무리 돌아보니까 돈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100만 원 빌려주세요. 제가 빌려주겠어요?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인식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신이셔요. 이방신들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빌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주고 그렇게 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며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기도응답은 관계가 중요해요. 만약에 태안집사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태안집사가 목사님 100만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세요. 그럼 내가 없더라도 어디서 꼬서라도 갖다 줄 거예요. 그렇죠? 태안집사는 그렇게 안 할 거지. 그게 이제 돈 꿔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는 아무리 멋지게 간구를 잘 했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힘들다. 우리 딸들이 나에게 아빠 돈 1,000원만 줘 그러면 저는 줘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민기혁이가 나한테 목사님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을 해봐요. 1,000원 정도는 제가 줄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 이때부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1,000원씩 줘요. 반드시 2,000원 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서 떡볶이 사 먹어. 김태희가 떡볶이 사 먹어. 그리고 1,000원씩 제가 항상 줘요. 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기도의 회복,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회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나의 평상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도 응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점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근데 우리는 요것만 딱 띄워가지고 야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무조건 구해 찾으면 찾게 된다니까 무조건 찾아. 그렇지 않아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건 뭐냐면 그것도 역시 관계에 대한 문제. 5장 6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7장의 내용인데 내용,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웃을 비판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내 이웃을 비판하지 너를 비판합니다. 그러니 이웃을 비판하지 마라. 너 이웃을 헤아려. 그 헤아리지 마. 그럼 나도 너희를 헤아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불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문을 열리게 할 것이다. 그 신앙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 뭐냐면 자기 혼자만 잘하는 신앙. 신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불편했던 관계, 죄 때문에 불편했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주님,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곧 자신의 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탁월한 영성가입니다. 나만 죄짓지 않는다고 안심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죄짓는다면 나도 우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나만 개최할 수 있나요?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기적이 돼버리면 자기 혼자 살라고 책상에 머리 박고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 개인적인 고난, 개인적인 문제,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나라의 문제. 여러분 시리아 보세요. 요즘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 시리아 응원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지금 허구한 날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 어린 애들이 그 무슨 죄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져버리면 그 속해 있는 개인이 다 죽어버려요. 불행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 다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평안한 거지. 지금 뭐 어떤 교회들은 지금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뭐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따로 예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신앙의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적 신앙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신앙의 샤머니즘.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의하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받아야 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만약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통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협박하는 거예요. 이전에 먼저 성경적 기도관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관계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나, 내 처지가 지금 이래요. 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그러니 빨리 들어주세요. 안 돼요. 관계 개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 자식 봐라. 괘씸한데 내가 쉽게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감정과 기분을 섞지 않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죄가 어떤 죄이든 크든 작든 그것을 따르 그것을 다루지 않고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뢰할 만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불의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의 사람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수준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자원을 끌어쓸 수 있는 모든 관이 다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그거 잘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 뭐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가슴만 답답하지 기도가, 요즘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의 관이 혹시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답답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설교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거 죽을 맛이에요. 미국의 속담에 보니까 너 성경 받지 말고 죄 지으면서 평생 교회 다니라 그러면 이건 가장 치명적인 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이 끊겨진 상태에서 내가 찬양하면 이 찬양의 감격이 다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혜가 다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감동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막 뭔가 이루어져서 울컥하는 게 올라가요. 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다. 할렐루야. 아, 오늘 참 찬양이 너무 이뻐. 평소에도 이쁘지만 오늘은 한 10값 전에 더 이뻐.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여기서 누구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그냥 한 목소리가 들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다. 이것은 구원의 시간적인 독특성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데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사람들에 있어서 기도는 물론 간구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구약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회개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비슷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요즘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아, 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 그런 의미가 강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는 것은, 불편하고 거북하게 만드는 것은 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요청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요청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달라고 주시는 분은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요청을 하는데 요청하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열방이 흩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열방이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런 약속도 주셨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올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들을 모아서 다시 내가 너희를 택하려고 두려고 하신 그 장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준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준다는 거지. 그 약속을 근거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돌이켜서 다시 고국에 돌아왔지만 지금 이 꼴이 뭡니까? 돌아온 것은 맞는데 하나님 회복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약속 빨리 이행해 주세요 하고 간 거. 할렐루야. 여기 꼼짝 못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힘으로 하다 안 될 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애들 아빠 약속했잖아. 그럼 꼼짝 못하라고. 아빠 약속했잖아 전번에. 아빠 약속 안 지킬 거야? 아, 협박이에요. 그럼 자기도 안 지키겠다고. 우리 예원이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살짝 넘어가면 돼요. 아, 뭐 이렇게 하나 좀 하면은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예담이 철저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요청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난 기도 봐야 무식한 사람이에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샤머니즘적 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철저히 다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지금 고국에 돌아오니까 이게 뭡니까? 꼴이 돌아오긴 했는데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백성들이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요. 10절에 이들은 일찍이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소문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에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간절히 호소합니다.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말이 있는데 한 단어로 나와요. 경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관계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기도응답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태양 집사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그러는데 내가 뭘 요청을 들어줄 것 같아요?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나를 존중해줘야지. 관계가 중요하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뭐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경외란 말이 나오죠. 경외. 이 경외란 말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이 경외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 표현하기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경외란 말은 사랑과 존경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 경외란 사랑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관계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사람을 내 생각 같으면 더 존중해주고 더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제가 50년 동안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과의 관계식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더 가치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습게 하더라고. 지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사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제가 보더라도 제가 봐서 막 열불이 나서 때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집사람은 그냥 참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더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집사람은 절대 존중받지 못해. 오히려 애들이 우습게 알아. 예원이까지 우습게 알아. 엄마? 해. 순위가 끝이야. 권력 순위 끝. 그래서 뭘 물어볼 때도 항상 나한테 물어봐요. 왜? 내가 두렵거든. 난 매를 듣거든. 근데 나한테는 사랑을 좀 못 느끼나 봐, 애들이. 그냥 무서워하기만 해. 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감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만으로 알면 우리의 삶이 방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줄 거야. 끝까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호되게 혼내시는 하나님, 그 두려움과 사랑, 이 마음을 같이 갖고 하나님과 관계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방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 관계가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외란 말입니다. 경외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심에서 우리가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이렇게 형통하고 왕의 술관원 경호실장까지 된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사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자신의 고국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우리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은 위치와 지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우리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 지금 먼저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술관한 자이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어서 왕위에 술관한 자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내가 지금 이번 일에도 내가 지금 이러한 권력과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제가 저번 주에 독서 숙제를 했거든요. 주문이 됐잖아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우상. 이거를 에세이를 써내냈더니 딱 두 사람이 써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송이 성도님이 써낸 이 에세이를 보지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읽어주려고. 의존. 기도는 최고의 의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뻥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가짜예요. 이 내가 만든 시를 읽고 짧게 썼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성경구절 시편 139편 7절 9절을 먼저 썼더라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와 성경 통독 수련회 그리고 독서 주간에 선정된 책 내가 만든 시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생각하게 된 단어는 의지, 의존이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롭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들었다. 왜 그럴까? 맞는 말씀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며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나 나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러나 마치 나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던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응답되지 않을 때 나는 화를 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방법이 하나님께 통하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태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나만의 태도를 통해 나를 조명하셨다. 내게 있어서는 구원을 이뤄내고 내 삶을 가치롭게 만들 만한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우상들, 남편, 돈, 인정, 외모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저자의 고백과 같이 구원이란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나의 어떠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우상의 자리를 돌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것이 평생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 일이라고 표현한다. 나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쫓으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 평생에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할렐루야. 평생을 이루는 과정이지만 지금부터 절박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 미루거든요. 아직까지 나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런 사람 평생 못합니다. 지금부터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평생의 과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한때 은혜라는 말이 정말 싫었던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너무 값싸게 비춰져 있기 때문에 뭘 해놓고 다 야 은혜로 해 그냥 은혜로 시간 약속 안 지켰는데도 야 그냥 은혜로 용서해 이 말이 너,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한때 너무 싫어했어요. 은혜 그러니까 공짜라는 이미지가 저에게 강하게 박혀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은혜란 말이 제가 싫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저를 양육할 때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한 아이로 양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자아의식. 다시 말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아이로 양육을 시켰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기 살기로 제가 달려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모든 게 다 경쟁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내가 뭔가 힘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 얻지 않으면 별로 내키하지 않았어요. 공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짜는 지금 좋아하게 된 거지. 어머니가 교육시켰어요. 시장에 가다가 어머니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저를 굉장히 측은하게 여겼거든요. 형사 봐! 와서 돈을 주곤 했어요. 그럼 저걸, 저는 너무 좋아서 그걸 사먹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교육하는 거예요. 네가 그지 새끼냐? 왜 공짜로 주는 거 봐. 호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들이 뭐 시장에 가서 뭘 부르면 도망갔어요. 그냥 안 받았어요. 네가 이래서 네가 노력해서 네가 얻은 것만 해 이거였어요. 제가 전도사 때까지도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제가 섬겼기 때문에 반찬을 줘요. 하고 나서 반찬을 주면 제가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사모님이 서운해갖고 전도사님은 내 성의를 무시한다고 이제 앞으로는 반찬 안 사줘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자의식 강하니까 받아들이냐면 내가 그지야 남는 반찬이라도 먹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뭔가를 이렇게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그것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성취감을 느꼈는데 누가 공짜로 뭔가를 해주면 별로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감동이 없었고 성취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낯설은 일이었죠. 왜 공짜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내용이 이랬어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는 거지. 그 중심은 내가 있는 거지.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맥스 루카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의 이런 행동을 맥스 루카도는 로마서 1장 22절을 통해서 나에게 지적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체 해. 스스로 잘난 체 하지만 너는 보면 너의 실체를 넌 모르는 거야.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뭔가 능력 있는 것 같게 생각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죄성이 있으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이걸 해석하면 스스로 잘난 체하지만 너 같은 바보는 세상에 없다. 자기 꾀에 자기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누리게 되었는데 마치 내가 열심을 내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얻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좋은 점도 얻고 다 그렇게 돼요. 그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뼈저린 죄성이란 오늘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저번 주에 신준이를 혼내켰어요. 혼내키고 싶어서 혼내키는 게 아니에요. 그 대회 나가서 시상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칭찬받은 일인데 그 기분이 심취해서 대학 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봐 페이스북에 올린 상장 다 내려라. 이제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나를 향해 생각하는 기분이 나빴던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기다려요. 나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제가 제 설교 듣고 이렇게 올려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나를 내려놔요. 내가 우상이래요. 여러분, 내가 만든 우상 다 여러분 읽었잖아요. 결국 내가 우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나빠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이게 무슨 헌신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느헤미야는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5절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감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긍휼에서 나오는 게 은혜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길을 가다가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에 불쌍,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럼 뭐가 나와요? 지갑이 열리고 돈이 나오잖아요.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괜히 허세 부리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뭔 허세를 부리지?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그래,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 먹기 10년 하면서 깨달은 그거 하나.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요즘에 너무 좋아요.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가 하면 막 조급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다 보면 계속 부르다가 막 혼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 내가 괜히 나서서 설레발 칠이 아니, 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가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느헤미야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았다니까요. 경호실장이에요. 두 번째 권력 서열 두 번째예요. 못할 일이 뭐가 있었고 사람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고 돈도 있었고 다 가졌어요. 근데 그거 동원 안 해도 되니까 하나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 부르고 잠깐 1, 2분 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